네, 다음 선수 박희연 선수입니다. 네, 박희연 선수 역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모두 지금 완등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과제에서 조금 더 발휘를 하길 바랍니다. 네, 박현 선수 첫 번째 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 홀드에 네, 안착을 했고요. 자, 오른손 핀치 홀드. 자, 왼발. 네, 힐을 걸어줬는데요. 자, 왼손 파란색 볼륨. 네, 침착하게 아주 진행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오른손 네, 상단부까지. 네, 박희연 선수 지금 뭐 리치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이제 보너스 홀드까지 가는 데에 조금만 네, 신중을 계속 해야 돼요. 네, 왼손 푸시를 계속 해 줘야 돼요. 네. 오른발을 아~ 스타트 존에서 빼 줘야 돼요. 근데 네, 아~ 오른발이 여전히 붙어 있네요. 예, 오른발이 딛고 있기가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떼게 되면 왠지 균형을 잃을 것 같다는.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네. 근데 오른발을 떼야지만 왼발의 체중이 실려서 중심점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박희연 선수 두 번째 시도입니다. 네, 앞선 선수들이 아무도 지금 완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누가 이 과제를 완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박희연 선수 네, 상단부까지 진입은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발을 아~ 떼는 거예요. 스타트 존에서. 아, 두 번째 시도도 실패를 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박희연 선수 점점 자신감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자칫 네. 잘못하면.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해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멘탈 싸움입니다. 네. 네, 박희연 선수. 네, 다시 한번 지금 그 신중하게 루트를 바라보고 있죠. 네. 예, 본인이 중심점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거에서 중심점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갖다가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네,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요. 자, 왼발. 네, 하이스텝으로. 자, 왼손 파란색 버블. 네, 네, 오른손 상단부까지 예, 볼륨 상단부까지 진출했고 여기서 오른발을 떼세요. 아, 지금 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아, 왼발이 홀, 네. 예, 왼발 홀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왼발이 불안해요, 미끄러지지 불안해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네. 때문에 오른발을 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 그러면 그럴수록 왼발에는 체중이 더 안 실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불안감은 더 가중이 됩니다. 네. 예. 이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아, 앞선 선수들도 저 부분에서 계속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해결만 된다면 이 완등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충분히 아, 갈 수 있어요. 오른발을 한 번만 떼보면 됩니다. 오른발을 네. 네, 이 클라이밍을 하다 보면은요 이 홀드를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홀드를 버렸을 때 더 좋은 자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고 좀 경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자, 파란색 볼륨 네, 보너스 홀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발 위치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때인데요. 아, 지금 아, 예, 지금. 뭐 다각도로 네. 예, 뭐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왼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여전히 왼발에 있어요.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박희연 선수도 아쉽게 네, 세 번째 과제 마무리했습니다.